오늘 그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기쁨을 누려라. 어디서 자기가 거하는 그곳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세한 연우지 송백지우조란 고사성어가 있지요. 이 고사성어는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았음을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고 푸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지조와 인격의 고귀함이 드러난다는 그런 뜻이죠. 참 신앙에는 낙엽수 신앙이 있고 또 상록수 신앙이 있죠. 참 잘 자라다가 가을이 오면은 잎이 마르고 또 잎이 떨어지는 낙엽수처럼 그 낙엽수 신앙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마음이나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낙심하고 방황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지요. 그러나 참 반면에 상록수 신앙은 가을이 오나 겨울이 오나 맑을 때나 또 비가 올 때나 눈이 내릴 때나 변함없이 푸르게 자라는 나무처럼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그러한 신앙을 바로 상록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낙엽수 신앙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상록수 신앙을 원하십니까? 다 누구나 상록수 신앙을 원하실 것입니다. 참 상록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지요. 누구처럼 욥처럼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쳐도 온몸으로 받아낼 뿐 쓰러지지 않았던 물러서지 않았던 욥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배게 되는 것이지요. 상록수 신앙은 고독하지만 고든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시류에 쉽게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신앙, 바로 그것이 상록수 신앙이지요. 상록수 신앙은 언제나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상록수 신앙처럼 그런 상록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참 우리 모두는 누군가 은혜로 존재하며 살아가지요. 그 은혜를 깨닫고 온전히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때조차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원망하는 마음은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기에 은혜는 결코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지요. 원망하면 불평하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허기가 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갈증에 허덕이면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원망과 불평 이런 마음을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꼭 제거해야 할 문제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강하를 들어가서 사흘길을 걷는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물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어떤 물이었습니까? 물을 찾았는데 쓰디쓴 물, 마라 물이었어요. 참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물의 이적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는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물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물이 목마를 때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그 만나가 어떤 만나였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허리만 숙이면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 그런 만나, 해가 뜨기 전에 주우면 언제든지 마음껏 주울 수 있는 그런 만나를 그런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은 부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은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험한 강약길을 동행하며 그들을 돌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시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시지요. 그들은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불변하면 그들은 쉽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감사보다도 원망이 왔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쓰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보다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언제나 앞섰지요. 그것은 뱀의 독과 같은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영혼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 그들의 원망의 죽음에 이르는 질병임을 깨닫게 해주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구원의 길은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대 높이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것이었죠.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노뱀은 원망과 불평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 자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을 때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독이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지요. 그래서 우리 행동을 보면서 예, 예수쟁이가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지요. 저는 매일 집사람은 저에게 이제 맨발로 다니는 것이 중독이 되었다고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맨발로 다닐까요? 맨발로 다니면 그만치 좋은 것을 얻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죠. 옛날 우리 용대 형제님이 살던 피사골 아파트, 우리 아들도 살았던 그 피사골 아파트 앞에 가면 야산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야산 입구부터 저 밑에 음파이온즈 입구까지 내려가는 길을 다 제가 쓸어놨어요. 빗자루로 돌, 큰 돌이 없이 다 쓸어놨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항토길로 아버지나니까 개조할 수 있는 따뜻한 그런 양지를 골라서 항토길 갔다가 딱 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누가 이렇게 깨끗이 쓸었는지 몰랐는데 아 사장님이 쓸으셨군요. 이렇게 제가 쓸다 보면 이제 마주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제가 조금 수고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발을 상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행동으로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몸으로 실천하며 삶으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물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르 강에 들어가 삭을 길을 얻는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여기서 하나님은 애 축복 뒤에 애 이런 고난의 훈련을 우리에게 꼭 허락하시는 걸까요? 언제는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죠. 언제는 홍해를 갈라서 도저히 사람으로서 볼 수 없는 그런 이적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가는 길에 물이 다 사흘 길이면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축복 뒤에 이런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일까요? 바로 비움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비움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훈련을 우리를 시키는 것이죠. 사흘길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거의 다 떨어질 때를 의미하는 때임을 의미합니다. 수르 광야의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던 것을 다 바닥나게 하시고 비우게 하는 과정이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비우게 하시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비우게 하시고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우리를 비우게 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일이 풀려보세요. 절대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일이 꼬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간절히 무릎을 꿇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 뒤에 이런 고난의 훈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시지요. 모세가 말씀대로 행하니 써서 먹지 못하던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았습니다. 달았어요. 모세가 말씀대로 행하니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 달아서 백성들이 먹기 시작했지요. 바로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 말하는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시면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생수는 달아서 모든 갈증을 해결하지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마라에 던진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물을 얻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는 생수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라게 하신 나무가 특별한 나무였습니까? 특효가 있는 나무였습니까? 아니지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흔하디흔한 나무였습니다. 마라에 쓴물에 던진 나무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그 나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문제 앞에서 누구처럼 모세처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축복 뒤에 꼭 이런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비움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또 기도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가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 원망이 많았습니다. 기쁨보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러한 이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반석에서 때리니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쓴물이 있을 때 이런 나무를 던지니까 탄물이 되었고 아침 일찍이만 나가면 고개만 숙이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만나를 매일 주셨고 그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했습니까?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근래 철저하게 느낍니다. 제가 어제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장항 솔밭에 가려고 임재영 교님에게 나 혼자 가려면 차만 갖고 가면 아깝잖아요. 한 명이라도 태우고 가서 운동을 하려고 우리 임재영 교님에게 전화가 안 돼서 저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갔는데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맨발로 그 뻘에 들어가는데 누가 보면 참 저 미친놈이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발이 시려워요. 그런데 그까지 갔다가 그냥 오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한 20분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 독한 것은 여자들이었어요. 아줌마들은 맨발 벗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 추운데 그래서 저는 발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피사발 앞에 산 위에 따뜻한 양지를 거기에 제가 한 폭을 많이 갔다가 싹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따뜻한 그곳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딱 마스크 쓰고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교제를 하다 보면 너무 행복해요. 거기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인생은 한 줌의 흙이구나. 한 줌의 흙이구나. 에요. 이러한 모든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흙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흙. 인생은 한 줌의 흙인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왕 사는 것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보다 감사하며 매사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7호급의 그 사건들을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했어요.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5장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이름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읽던 빌립보서 4장 4절 다 찾으셨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를 향한 그분의 절대적인 자기 보기와 자기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이루시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떤 기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저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참 예배를 어제 저녁에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이죠.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우편에서 우리가 이런 기쁨으로 살기를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온전하고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요? 온전하고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육신적인 건강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제 비사벌 아파트 야산을 오후에 햇빛 나는 데서 맨발을 벗고 있으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가 뭐다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나 이렇게 맨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오래 살라고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나는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 가려고 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 오래 살려고 나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언제 만나서 돈가스 먹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아, 자네는 돈을 벌고 나는 돈을 안 버니까 자네가 돈가스 사면 쓰겄는가? 더 맛있는 거 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에요? 저희들이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에 살다가 정말 아버지는 영광을 올려드리다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지요. 온전하고 풍성한 삶이란 내 육신적인 건강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교제를 경험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온전하고 풍성한 삶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교제를 경험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맨발로 좀 발이 차더라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매일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찬양을 틀어놓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 찬양을 듣겠지요.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기쁨이 방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주의 상황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방해를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상황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 신경을 끊으세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에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어디서? 거기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언제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누릴 때 거기서 내가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인상이나 쓰고 있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머무는 거기서 기쁨을 누릴 때,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웃는 얼굴을 할 때, 바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겠죠. 이 앞전 우리 성근자매님이 저 강릉에 있으면서 늦게도 내 간증을 다 들었어요. 매일 웃으니까 그 동료들이 뭐라고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거기서 기쁨을 누려라. 그러면 성도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거기서 기쁨을 누릴 때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디든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호흡과 같은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기쁨이 터지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한다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치명타입니다. 그렇지요. 기독교는 바로 기쁨이지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아십니까? 방긋방긋.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을 방긋방긋 웃는데, 그런데 어른은 몇 번 웃을 것 같아요? 우리 운상병자님 한번 몇 번 웃는 것 같아요? 하루에 어른이 10번 15번 웃는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방긋방긋 400번을 웃는데 어른들은 많아야 15번을 웃는다고 해요. 우리 기독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독특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어디가 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지금 기뻐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가 감옥에 있는데 그는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받을 때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해요. 내가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소중히 갖고 싶어 했던 것, 옛날에는 30대는 집을 갖고 싶었어요. 집을 가졌을 때 그렇게 기뻤어요. 그렇지요?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형편을 좋게 여길 때, 자기가 사는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자기 형편을 만족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는 또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소중한 것을 남들에게 나눠줄 때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생과 사가 따갔다 하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가 기뻐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항상 기뻐하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감옥에 있는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알았기에 목숨을 걸면서 죽는 환경, 태장을 40에 가만 매를 맞으면서도 그런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그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다. 자나깨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은 것까지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소유 안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얻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7,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바로 그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자기가 자기 형편을 좋게 여길 때, 자기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자기 형편을 만족할 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형편을 만족할 형편입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생과 사가 따갔다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오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선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좋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의 형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으로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이런 환경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니 주시는 것으로 받다 보니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나에게 좋은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았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나눠주는 삶이었습니다. 그 나눠주는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나눠주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나눠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나눠주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예수를 나눠주며 전도하며 평생을 살다 죽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 안에서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성도님들 다 주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지요? 받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얻었다. 예수님 안 얻은 분 있습니까? 다 얻었지요? 왜 대답이 적어요? 다 예수님을 얻으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양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거에 찬던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상록수 신앙이요, 상록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주 안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사랑으로 나눌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기쁨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크게 기뻐합니까? 그는 크게 기뻐할 때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함은 내가 비록 로마 감옥에 있지만 밖에서 나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 기뻐하며 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노려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거기서 기쁨을 노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만 마치고 이제 마치려 합니다. 이번 동해교회에서 리모델링 할 때 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한 형제는 거짐 목요일까지 14일 거짐 17일간을 와서 완전히 상록하다지요. 저는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좀 그런 일만 했지만 그 형제는 대모도 정말 어려운 대모도를 하는데 그 형제는 날마다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장가도 안 갔어요. 노총각이요. 40이에요. 그래 내가 오직 했으면 이 형제 내가 참 직장은 없고 하지만 성실한 이 형제를 중매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있어요. 그 일을 할 때마다 기뻐하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았어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학교 나와서 영상학과를 나왔는데 일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하도 일이 안 풀리니까 우울증도 왔더라고. 그런 고백을 저에게 자면서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 형제는 정말 웃으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고 가라고 해도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화장실 타율을 할 때까지 자기가 기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우리 장로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거기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감사합니다.